이번 시간은 303페이지 공기저하 및 냉동설비 파트부터 보도록 합니다. 자, 공조 및 냉동설비는 19회 시험 때까지는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20회 시험부터 공동주택 관리법령이 만들어지면서 주택법에 있던 시행 규정을 공동주택관리법령을 만들면서 그때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자 보통 시험 공고 규정에 공조 및 냉동 설비하고 홈 네트워크 설비를 포함한 건축 설비 개론에 대해서 시험 범위로 잡고 있었는데 공동주택관리법령 가면서 홈 네트워크 설비를 포함한 건축 설비 개론이면서 공조 및 냉동 설비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험을 못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조금 꼭 해고 싶은 사람 2차를 위해서 좀 해두시면 돼요. 이 파트는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시간만 낭비하는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절차에는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실 필요는 없는 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혹시나 303페이지에서 310페이지 사이죠. 이거는 2차를 위해서 혹시나 한번 풀어주세요. 그러면 나중에 1차 합격하시거든 2차 시험을 대비해서 요 파트 문제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21회, 22회, 22회 제 예상과 같이 그래서 이제 법령, 저는 법적으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왠가면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공고, 이 법이 달라졌기 때문에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아직도 안 바뀌었습니다. 그럼 그것이, 바꾸어서 거기에다 추가를 하면 시험을 출제를 할수 있는 파트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311페이지 보시면, 수송설비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송설비에서만 한 문제 출제가 됩니다. 이 파트는 한 문제. 그래서 엘리베이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해가지고 나왔죠. 그래서 교류 엘리베이터는 저속도용으로 사용이 되죠. 그리고 이제 주의할 점이 교류 엘리베이터는 속도 제어가 안 됩니다. 속도 제어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자 부하에 따른 속도 변동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명이 탔을 때하고 이겁니다. 정원이 다 탔을 때 속도가 달라집니다. 부하에 의한 속도 변동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속도 제어는 안 되는데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러면 직류는 속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부하에 의해서 한 명이 타나 정원이 다 타나 속도는 일정합니다. 그래서 속도 변동은 없습니다. 직류 엘리베이터가. 그리고 이번에 파이널 리밋에 있지는 엘리베이터의 정격 속도 이상일 경우, 자, 전동기계 공, 전기 회로를 차단시에서 전자 브레이크를 작동시에서 엘리베이터 정격. 이것은 초속기에 대한 설명이죠. 자, 파이널 리밋에 있지란 것은, 자, 이것이 파이널 리밋이죠. 자, 최상층이나 지하층을 엘리베이터가 지나쳤다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지나쳤을 때 우리가 이 파이널 리밋 설치가 작동돼서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2번 개념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가부하 계전기는 전기적 안전장치에 해당되죠. 그래서 보통 주 접촉기하고 주촉기, 그래서 전자 브레이크, 그리고 자물쇠에서 있지. 자, 자물쇠 스위치가 도화 스위치가 됩니다. 도화 스위치. 그리고, 가부하 계정기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스토핑 스위치. 자, 이것이 대표적인 전기적 안전장치에 속합니다. 그리고
3번에 기어레스 시 감속기는 직류 엘리베이터에 사용하죠. 특히 고속에 사용되는 것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에 엘리베이터의 구성기기에 속하지 않는 것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완충기나 해당이 되죠. 조속기에 해당이 되고 엘리미네이터는 이거는 공조나 냉동 설비 쪽에 사용되는 장치였죠. 그리고 균형추 필요하고 전자 브레이크 필요하죠. 그래서 3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 엘리베이터 카 케이지가 가속했을 때 작동하는 기계적 안전장치는 바로 저거죠. 조속기가 되고 1차로 조속기가 먼저 가동하고 나서 2차로 비상 정지 장치가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4번에 승강기 안전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대응하죠. 먼저 1번에 조속기는 승강기가 가속했을 때 작동하는 안전장치에 속하죠. 그리고 스토핑 스위치는 최상층이나 치하층의 승강기를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것이 스토핑 스위치고, 슬로 다운 스위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3번에 완충기는 승강기 사고로 하강할 때 승강의 바닥하고 충격을 완화하게 설치하는 게 완충기였고, 그다음에 전자 브레이크는 전동기의 토크 손실이 있을 때 승강기를 정지시키는 거였죠. 그리고 리미 스위치는 각 층마다 제 위치에 무엇이다? 승강기가 정차해야 되겠죠. 그래서 리미 스위치를 설치하고, 근데 승강기 문이나 승강장 문이 조금 열려도 승강기를 정지시키는 거, 이것은 그죠? 자물쇠 스위치, 이 토화 스위치가 됩니다. 이겁니다. 이것이 되고, 그래서 5번은 틀렸습니다. 이렇게 해두시면 되고, 토화 스위치에 가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토화 스위치는 이제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승강기나 승강장이 조금만 열려도 승강기를 정지시켜서 운전 불능으로 만드는 건데, 이거하고 동시에 작동되는 것이 자, 도어 인트록입니다. 도어 인트록 장치 또는 뭐 스위치라고도 하고, 장치 또는 스위치. 이거는 전기적 안전장치. 이거는 기계적 안, 저기 전기적이고, 얘가 기계적 안전장치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는 게 도어 인트록 장치가 됩니다. 자, 그리고 5번 문제 보면 엘리베이터의 안전장치에 속하지 않는 거네죠. 수리문 잠금 장치 스위치 있고, 전자 브레이크 있죠. 균형추. 자, 균형추는 안전장치는 아니고요. 승강기가 올라가면 반대편에 내려오는 게 균형추죠. 그래서 이거는 건상기 부하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균형추죠. 그래서 에너지 절약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속기는 가속에 대한 안전장치였고, 완충기는 승강로 바닥하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정이 완충기였죠. 그다음에 6번에 엘리베이터 안전장치 중 전기적 안전장치에 속하지 않는 거였죠. 그리고 주 접속기 있고, 그다음에 전자 브레이크, 슬로다운 스위치, 그리고 가보와 계정기 있죠. 그런데 완충기는 기계적 안전장치죠. 그래서 외우실 때 이렇게 봐야 돼. 주전자. 그래서 가부가 주전자랑 가부가 스토킹한다. 이렇게 외우십시오. 자, 그리고 7번 문제 보시면 7번 문제. 자, 엘리베이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건 알죠? 기어레스 시 감속기는 교류 엘리베이터에 사용하지 않고 직류 엘리베이터에 사용하죠. 1번은 틀렸고, 슬로다운 스토핑 스위치는 해당의 엘리베이터 운행되는데 최상층과 치하층에서 카 케이지를 승강기를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에 전자 브레이크는 엘리베이터의 전기적 안전장치였죠. 그리고 직류 엘리베이터는 속도 제어가 가능해요. 그런데 부하에 의한 속도 변동은 없다. 그걸 항상 기억하세요. 부하에 의한 속도 변동은 없습니다. 앞으로 시험 대비해서 꼭 알아둬야 될 겁니다. 자, 부하 변동엔 직류는 속도 변동이었고, 교류가
부하에 의한 속도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5번에 도어 인트록 장치는 엘리베이터의 기계적 안전장치에 속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문이 열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번에 다음 엘리베이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먼저 1번에 저속도 엘리베이터는 45m 범인 이하가 되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1인당 하중은 75kg이 기준이 됩니다. 옛날은 65kg 했다가 이제 10kg 늘렸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잘 먹고 발육 상태가 좋다고 75kg 올렸습니다. 그리고 3번에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6층 이상인 건물에는 승용선강기 설치 의무를 가지고 있죠. 단 6층인 건물로서 각층 거실 바닥 면적 300제곱 이내마다 직통계단 하나 이상 설치할 때는 예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일 면적일 경우 의료시설이 업무시설보다 설치 적다해서 틀렸습니다. 설치 대수가 가장 많은 시설들이 의료시설하고 관람 집회시설, 판매시설 이런 것들이에요. 관람 집회시설이나 이런 판매시설, 판매시설 이런 것이 설치 대수가 가장 많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사람들이 집중이 됩니다. 엄청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여기가 설치 대수가 가장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5번에 이용하기 쉬운 주출입구 근처 등에 설치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기 백화점은 예입니다. 자, 9번에 아파트와 같이 도중층으로부터 상승하는 생계의 적은 건물에 적용되며 상승 중인 호출 신호에서도 정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고 호출에 응한 후 반전해서 호출에 신호하는 무운전 방식은 하강 승합자동 방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10번에 비상용 승강기 승강장 기준에 관한 내용을 옳지 않는 거 같죠. 그래서 1번에 벽이나 반자 실내 접하는 부분의 마감 재료는 불연 재료야 되죠. 난연 재료는 불에 잘 타지 않는 재료가 난연 재료고 불에 타지 않는 재료가 불연 재료입니다. 그래서 불연 재료를 써야 되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자, 2번은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은 조명 설비하라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에 승강장의 바닥 면적은 비상용성이 한 대당 6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본 피난층 있는 승강장의 출입구로부터 도로나 공지까지 자, 거리가 짧아야 됩니다. 이런 거리가 꼭 체크하시고 30m 이하가 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316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기억에서 봐둬야 될 거. 그래서 승강장 창문 출입구 제외하고 다른 부분은 내하구조. 그래서 이제 탁탁 포인트를 보시면 돼요. 구조가 나오면 내하구조. 아까 재료가 나오면 뭐다? 불연재료였죠? 불연재료. 용어를 잘 알아두시면 돼요. 이게 재료가 나오면 불연재료야 돼요. 구조는 내하구조로 구획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알아두세요. 방화문이 나오면 갑종만 돼요. 을종은 안 됩니다. 방화문. 그래서 장난칠 때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시험은 그냥 막 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갑종이 돼야 돼. 을종 나오면 안 돼. 불이 난연재료 되면 안 되고, 구조가 내하구조 돼. 방화구조가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 알아둘 것이 한 대당 우리가 6제곱미터, 이거는 자주 언급했죠. 6제곱미터 이상 돼야 되고 면적. 그리고 거리 이제 도로나 공지까지 거리는 30m 이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자, 이 포인트만 잘 기억하면 돼요. 내하구조이다. 불연재료다. 갑종방화구이다. 6제곱미터. 30m 이하. 이 단어를 잘 기억하시면 돼요. 현재 이거하고 이거 언급을 했습니다. 앞으로 언급되면 이거예요. 이거 계속 이 다섯 가지 언급을 하는 겁니다. 이 포인트를 정확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17페이지 홈 네트워크 설비 보도록 합니다. 자, 홈 네트워크 설비가 22회 때는 뭐 지능형 홈 그게 나왔죠.
홈네트워크 장비에 대해서 물, 구분에 대해서 물은 건 설치 분류. 그러면 설치 분류가 밑에 여섯 가지로 분류되는데 물을 끼 홈네트워크 장비밖에 없어요. 장비밖에. 다른 건 다 들통이 나가요. 낼 방법이 없습니다. 장비 하나밖에 없어, 사실상. 그래서 장비 냈던 거에 월패드, 단지 서버, 예비 이제는 홈게이트 된 장비죠. 원격 검침 시스템은 단지 공용 시스템이죠. 시스템이 딱 붙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유일하게 낼 수 있는 게 거기 2번하고 6번에 홈내 설비 설치 공간인데, 자 공간은 전부 다 실이 다 붙어요. 1번 빼고 세대 단자, 세대 통화 관련 빼고는 다 실이 붙게 낼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자 2번 타입을 공부해 놓으면 된다. 진영형 홈 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 기준 홈 네트워크 설치의 경우에 전유 부분에 속하는 거 해놨죠. 그래서 이제 전유 부분하고 공용 부분이 조금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용 부분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외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유 부분을 암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홈 게이트웨이 그리고 월패드 그리고 원격 제어기기 그리고 감지기 그리고 세대 단잠, 세대 통합 관리망. 이것만 딱 외우시면 돼요. 자, 앞으로 내야 됩니다. 아직 안 낸 거. 전유 부분, 공용 부분 구분하는 거. 그러면 공용 부분을 물어도 전유 부분 알면 되죠. 그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홈 게이트웨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번, 홈 게이트웨이는 공용 부분에, 우리가 해당된다 틀죠? 이거는, 전유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홈 게이트웨이는 세대망하고 단지망을 상호 접속시키는 장치가 홈 게이트웨이입니다. 그리고 3번에, 홈 게이트웨이는 세대 단잠, 세대 통합 가리반에 설치할 수 있다. 재량상이죠? 홈 게이트웨이 설치는 재량상으로 갑니다. 그리고 세대 단잠 또는 세대 통합관을 설치한 홈 게이트웨이는 벽에 부착할 수 있어야 되죠. 벽에 부착해야지. 천장에 부착하면 안 됩니다. 힘들어 죽습니다. 그 다음에 5번에 홈 게이트웨이는 이상 전원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을 예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은 우리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홈 네트워크 설비에 관한 옳지 않는 거. 1번에 단지 네트워크 장비.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홈 게이트웨이하고 단지 서버 간의 통신과 보안을 수행하는 장비가 단지 네트워크 장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 관련 시설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설치해야 된다? 집중군의 통신실 MDF실하고 통신배관실인 TPS실에 설치 의무가 있는 게 TPS.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러면 단지 네트워크 장면 통신과 보안이기 때문에 뭐 백본이나 방화벽, 워크그룹 스위치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2번에 단지 서버는 단지 서버를 둘 수 있는 공간이 3개죠. 첫째, 단지 서버실에 설치하는 것은 권장사항이고, 그리고 집중군의 통신이나 방제실에 재량이죠. 설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번은 되죠. 집중군의 통신 또는 방제실에 설치할 수 없다 해서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설치 기준들은 항상 알아둘 것이, 설치 기준은 전부 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첫째, 설치 의무사항이 있는 거죠. 의무사항. 의무사항이 있고, 그래서, 뭐뭐뭐 하여야 한다. 뭐뭐뭐 되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끝나는 것들이죠. 그리고, 재량사항이 있습니다. 재량사항. 재량사항이 있는데, 뭐뭐뭐 할 수 있다. 대부분 의무사항이에요. 그리고, 설치 권장사항이죠. 권장사항. 그래서 뭐뭐를 권장한다. 뭐뭐를 권장한다. 이렇게 끝나거나 아니면 뒤에 서술형이 있으면 권장하나
이렇게 서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뭐 아니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뭐뭐뭐 할 없다 이런 거 이런 규정은 없어요. 뭐뭐뭐 아니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은 나오지 않습니다. 설치하라는 거예요. 단지 의무냐 재량이냐 권장이냐 그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2번이 들고 단지 서버는 외부인의 조작을 막기 위해서 잠금 장치를 해야 되겠고 그다음 4번에 세대 내 홈 네트워크 설비에서 정전 시 예비 전원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다음 5번 폐쇄로 들려진 장비는 카메라는 주차장이나 주동출이 있고 이런데 어린이로 이런데 설치 권장 사항이 됩니다. 자 5번에 국내 배선망과 초고속 통신망 장비 등 각종 군의 통신용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은 바로 MDF실이죠. 그래서 통신 파이프나 통신 단자물 설치한 공간은 TPS실이고 혼돈하지 않도록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6번에 보시면 전유 부분 홈네트워크 설비의 설치 기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거 나오죠. 그래서 먼저 월패드에서 원격 제어되는 조명 제어기나 난방 제어기기는 수동으로 조작설치해요. 월패드는 전부 다 의무사항이 됩니다. 하여야 한다 끝나면 돼요. 그리고 이번에 가스 감지기는 사용하는 가스가 LNG의 경우는 천장 쪽에 설치하면 돼요.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LPG는 바닥 쪽에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폐 감지기는 현관 출입문 상단에 설치, 상단을 꼭 체크하시고, 원격 제어되는 통합 배선하면 안 되죠. 그래서 얘는 단독 배선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3번 문장이 틀렸고, 그 다음에 4번에 세대 단자함인데, 거기 0이 하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500mm. 0이 하나 빠졌습니다. 자, 400mm. 곱하기 80이 됩니다. 이게 깊이고. 그래서 여기 0이 하나씩 빠졌습니다. 기입을 하십시오. 예, 권장사항이 됩니다. 권장사항. 자, 그리고 5번에 취사용 가스 밸브는 원격 제어 가능 가스 밸브 설치 의무가 됩니다. 그리고 7번 보시면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 기준에 관한 설명 옳지 않는 건 하죠. 그래서 원격 제어관 조명 제어기는 19, 조19 외우시면 돼. 조19. 그리고 무인 택배함의 설치 수량은 소형 주택일 땐 세대수의 약 10에서 15% 권장상이었죠. 그런데 중형 이상일 땐 15에서 20% 권장상이 됩니다. 그리고 3번에 단지 서버실은 집중군의 통신실과 방제실의 동일 건물에 통합 설치하기 위해서 공간에 안 뜻하죠. 단지 서버는 단지 서버를 설치한 공간이고, 그래서 이제 보통 단지 네트워크 센터가 이 세 개의 실을 통합 설치한 거죠. 단지 네트워크 센터가 단지 서버실하고 집중문의 동시 방제실을 통합 설치한 공간은 단지 네트워크 센터의 개념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집중군의 통신은 국선이나 국선단장, 국선배선방, 초고속 통신망 등 각종 군의 통신설비 설치한 공간을 집중군의 통신을 MDF시라고 하죠. 그리고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세대 내 홈게이트웨이하고 단지 통신과 보안을 수행하는 장비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8번 공용 부분의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나오죠. 먼저 1번에 자 단지 서버는 단지 서버실에 설치할 것을 권장하나 집중군의 통신이나 방제지에 설치할 수가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주동 출입 시스템은 매립형으로 설치해야 되죠. 노출형 되면 안 되죠. 그래서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3번에 자 무인 택배의 설치 수량은 소형 주택일 때 10에서 15%고 중형 이상일 때 15에서 20% 설치 권장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통신 배관실은 외부 청소 등에 대비해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50mm 이상의 문턱 두면 되죠. 그래서 통신 배관실의 문턱은
50ml 이상 되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두시고, 그 다음에, 단지 서버실은 이중바닥 방식 설치 의무죠. 자, 그래서 이중바닥 방식 설치 의무가 있는 것이 단지 서버실하고 방제실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중바닥 방식 설치 의무가 오면 뭐가 자동으로 따라온다? 항온, 항습장치 설치 의무도 같이 와야 됩니다. 이렇게 해두시고. 자, 그리고 9번 문제 보시면, 진흥형 홈 네트워크 설비 중 주동 출시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아요. 주동 출시됨은 답을 다룰 수 있는 부분이 그 1번하고 5번이 가장 유력한데 5번에서 다룰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에 자동문의 경우 프레임 내부에 접지 단자래요. 그 접지 단자는 프레임 내부가 돼야 된다는 점 명심해 두십시오. 그리고 2번에 주동 출시됨은 세대하고 월패드 사이에 통신이 가능하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 5번에 노출형이 아닌 매립형으로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0번에 진흥형 홈 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 기준에 관한 점 옳지 않는 게 낫죠. 그러면 1번에 홈 게이트 외에는 세대 단자막하고 세대 통합까지 설치할 수 있다. 재량사항입니다. 세대 통합 관리반에 설치하여야 한다 하면 틀립니다. 그리고 개폐 감자에는 현관 출입문 상단입니다. 상단에 설치해서 단독, 상단하고 단독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원격 제어 조명은 1구라 했죠. 1구, 조 1구. 그리고 무인 택배 설치 수량은 소형 주택일 땐 10에서 15%였죠. 10에서 15% 설치 권장했는데 의무한다 해서 프로테이도 틀렸고 의무상이 아니고 권장상이 됩니다. 그리고 5번 통신 배관시 출입문 자 폭이 0.7입니다. 높이가 1.2m 이상 되시면 되죠. 문틀의 외측 치수로 우리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1번 홈 네트워크 서비스, 자, 집중문의 통신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걸 해놨죠? 먼저 1번에 통신용 파이프 샤프트 및 통신 단자함을 설치한 공간을 말한다 해서 문장은 틀렸죠? 자, 보통 이거는 통신 배관실 TPS에 대한 설명이 1번이죠? 그 다음에 2번에 집중문의 통신실은, 자, 이런 기준에 따른다 하면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집중구 통신실은 독립적인 출입구 설치 의무했죠. 3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5번 알아두셔야 되죠. 그래서 집중구에 또 통신사 장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엄청난 열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냉방시설 설치가 돼야 되고 흡배경 환풍기 설치 의무가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에 보시면 홈 네트워크 설비 설치 공간 중 방제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에 방제실에는 홈 네트워크 관련 설비 설치한 공간이 확보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방제실에는 단지 서브를 둘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모니터 이런 걸 많이 둬야 되죠. 공간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에 방제실 바닥은 이중바닥 방식 설치 의무입니다. 그래서 2번 꼭 알아두고, 그 다음에 이거하고 동시에 5번에 항온, 항습장치 설치 의무가 온다는 점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지만 2번하고 5번하고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3번 방제실은 공동주택 각 세대 경매 유무선 통화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진흥형 홈 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 기준에 관한 옳은 거 해놨죠? 그래서 먼저 1번에, 단지 서버실의 출입문은 폭이 0.7m, 높이가 1.8m, 자, 에서 틀렸죠? 자, 왜 그런가 하면, 단지 서버실의 문 크기는, 우리가 통신 배관실의 문 크기보다 20cm가 큽니다. 그래서, 폭이 0.9m 이상, 높이가 2m 이상 돼야 됩니다. 그러면 통신 배관실의 문 크기가 0.7m
7m. 높이가 1.8m 이상이었죠. 그리고 문틀이 항상 외측 치수가 된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2번에 단지 서버실의 최소 면적 제한이죠. 최소 면적은 3제곱미터 이상 돼야 되죠. 3제곱미터 이상이 된 최소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단지 서버실은 TPS실은 통신 배관실을 의미하죠. 그래서 3번은 단지 서버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통신 배관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통신 배관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 4번의 세대 단자함은 50 곱하기 40 곱하기 80mm 설치 권장상이죠. 4번은 맞고, 그 다음에 5번 통신 배관의 외부 청소에 대비해서 물등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50mm 이상의 문턱 둬야 되죠. 40mm는 50mm 이상이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5번 지문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홈 네트워크 설비 설치 공간 중 TPS실에 대해서 다루죠. 그럼 1번은 집중군의 통신실과 방위 단지 서버 통일금 통합 설치하는 공간은 바로 무엇이다? 이거는 단지 네트워크 센터죠. 단지 네트워크 센터에 관한 문제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단지 서버를 설치한 공간, 단지 서버실이죠. 단지 서버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통신용 파이프 샤프트는 통신 단자면서 이게 TPS죠. 통신 배관실. 그리고 4번에 국선이나 국선 단자함 안에 이것은 MDF실, 집중군의 통신실. 자, 그리고 단지 내 방범이나 방제 안전이 있을 경우 5번이 바로 방제실이죠. 5번은 방제실에 대한 설명이고. 자, 그 다음에 15번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 기준에 관해 옳지 않는 건 하죠. 1번에 주동 출시되면 자동문의 프레임 내부에 해야 돼. 외부에서 틀렸죠. 1번은 틀렸고, 그 다음에 무인 택배함 설치자 소형 주택의 세대수의 10에서 15% 설치 권장이었죠. 그 다음에 3번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단지 네트워크 센터는 집중군의 통신실, 방제실, 단지 서버실, 동일 건물의 통합적인 공간이었죠. 그리고 4번 집중의 소유는 국선이나 국선 단자함에서 맞죠. 그 다음에 5번에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세대 홈 게이트웨이하고 단지 서버 안의 통신과 보안을 수행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백본이나 뭐 방화벽 그리고 워크그룹 스위치 등이 필요하다 했죠. 자, 그리고 16번 무인 택배함 설치에 관한 다음 기술 중 갈로 안에 저가 방대나죠. 그래서 이제 소형 주택 10에서 15%고 중형 주택 이상은 15에서 20% 돼 주시면 되죠.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뭐 다음 시간에 326페이지 전기 설비 파트의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